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는 계속 비난받고 곧 3년인데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당한 예수님이 영원한 축복을 남기고 가셨다. 그걸 베드로가 본 겁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하지만은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영원한 축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영원한 축복으로 만드는 그 비밀을 보여주고 갔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알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고난은 영원한 축복으로 뒤바뀝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응답받기 위해서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알아야 돼요. 근본 문제와 답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며 뭐가 답인가를 준 겁니다. 저 세리는 죄인이 아니고 잃어버린 양이라. 저 집 나간 탕자는 죄인이 아니고 잃어버린 아들이라.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국가가 잘못해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된 거예요. 이걸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베드로가 알아들은 거예요.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근본 사명이 뭐냐, 이걸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은 완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은 뭔지 압니까? 영적인 눈은 완전히 어두워진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네피림 전략 12가지를 펴서 인간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보좌 이야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게 답이니까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고난당하신 것은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었다. 고난은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고난이 영원한 축복의 길임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가셨어요. 이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응답이 오는데 그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 응답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는 재창조 역사에 일어납니다. 마가다락방. 그리스도의 고난은 온 인류를 영원히 살린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 속에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